일본의 여배우이자 그리고 카밀라이더 지오에서 히로인 셀렌의 카밀라이더 셀렌의 역을 맡은 오와타 시에리님은 2000년 8월 21일 사이타마 현에서 태어났다. 취미는 서예이며 특기는 테니스이다. 오와타 시에리님은 초등학생 때 서예를 배웠다고 한다. 그러나 중학생 때 테니스부로 들어가게 되면서 동아리 활동이 바빠 더 이상 배울 틈이 없어졌고 고등학교 때 서예부로 들어가게 되면서 좋아하는 서예를 다시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오와타 시에리님은 2016년 고등학교 3학년 때 진학을 위해 오픈 캠퍼스에 갔다가 돌아오던 중 하라주쿠에서 스카우트 된 것을 계기로 연예계에 입문하였다. 오와타 시에리님은 2018년 카밀라이더 지오에 출연하여 그 중에서 셀렌의 카밀라이더 츠쿠요미 역으로 등장한다. 셀렌에는 2068년에 미래에 소운 레지스탕스이자 시간을 관장하는 가문의 후예로 본명은 알피나이다. 그녀는 1화에서 게이치에게 쫓기고 있는 오쇼를 구해주면서 등장하며 그에게 오마지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준다. 그러곤 오지오가 최저 최악의 마왕이 될 존재인지를 가리기 위한 행동을 시작하게 된다. 이후 다양한 카밀라이더들과의 만남을 거쳐 최고 최선의 왕을 목표로 하는 오지오 게이치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로 결심한다. 성격은 진지하고 배려심이 많기에 때때로 엇갈리는 오지오와 게이치의 사이를 잘 중재하기도 한다. 그리고 극이 진행되면서 48화에서 그녀는 카밀라이더 셀레네로 변신을 하게 된다. 오와타 시에리님이 지오에서 연기한 츠쿠요미는 아주 매운 음식을 좋아한다는 설정이지만 실제로 본인은 매운 것을 잘 못 먹는다고 한다. 오와타 시에리님은 카밀라이더 지오 이후에도 여러 드라마에 출연하였지만 2021년 11월 웹드라마의 촬영을 마지막으로 그녀의 활동이 중단되었고 2022년 4월을 기점으로 소속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그녀의 프로필과 SNS가 삭제되어 배우 활동을 그만둔 것이 아닌가 싶었지만 다행히도 2023년 게임 카밀라이더 배틀 간발 레전즈에서 츠쿠요미의 성으로 복귀하였다.